네, 안녕하십니까. 아케라TV, TV스타TV, 아케라키, 사인의 첫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명기는 프로토스의 테란저, 테란데 프로토스가 가려겠습니다. 아, 이 맵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아, 이게 앞마당 멀티가 있는 맵이 아니라 뒷마당, 뭐야 그 앞마당이 좀 그 본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좀 되네. 콜로세움. 이게 그냥 투팩을 가볼까? 오랜만에.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투팩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아, 어떻게 할까요? 아, 고민되네. 아, 입구를 그리고 어떻게 막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위 서플, 서플, 서플 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볼게요. 아, 진짜 요즘에 구독자 줄어드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아싸 늘었다. 아싸 늘었다. 헤헤. 대헤 대헤.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여기서 어떤 전략을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소 돈 되면은 서프를 지워버리고 센터에 갈 일은 없거든요. 지금 대각선 아니면 센터에 투베럭 투팩표 진짜 뭔지 알죠? 센터에 숨겨놨다. 야, 이게 뭐야 이거? 대각선 정찰하다. 어디니? 침착하게 갈게요. 침착하게. 많이 줄었어요. 한 40명 줄더라고. 40명. 분명 300명이었는데 계속 줄어가지고. 설마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투팩을 일단 짓고 그 다음에 마린 벙커까지 지어서 수비 진행하고. 오, 왔다 왔다 왔다. 이런 마린 먼저 찍을게요. 자, 일단 질러 찌르기였어. 근데 살이 막 서치해가지고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죠. 자, 이 부분과 함께 나가서 투팩 토리를 짓고 있는 저의 이 상황. 사내마 이거 예측해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뭐 몇 게이트예요? 뭐야 이거? 전진 게이트야? 본진 투 게이트 같은데, 그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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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아, 나와! 아, 진짜 나만 운 없어 진짜 맨날. 저거 봐요. 저 맨날 저거 길 안 막는데 나만 막아 맨날. 자, 일단 침착하게 사실 정차에 이제 들어가는 척 해주고요. 서플라이 디포 지어주고. 오케이, 투 게이트였고 멀티 진행하려고 하고. 자, 우린 에드온 달면서 벌쳐 졸라 찍을게요 여러분들. 멀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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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마인 업그레이드와 스피드 업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때려줄게요. 깜짝 놀랄 걸 아주. 막 이거 뛰어가면 깜짝 놀랄 것이요. 일단 정면 쪽에 뚫는 플레이는 일단은 힘들 거야, 그치? 만약 정면 쪽에 모든 걸 투자한다면은 이 벌처가 들어가서 엘리전구도 갔을 때는 우리가 훨씬 좋거든요, 그죠? 저는 건물 띄울 수도 있고, 예. SCB라는 강력한 유닛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내만 생각해보면은 수비가 어려워요, 그죠? 생각보다. 그리고 본진 쪽에 이제 드라곤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스피드업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갈 거예요. 진짜 벌처를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사내방에 들어갈 테니까 그 여기서 드라군 여기서 대기하는 것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사내방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주면 돼요. 뭐야 못 때리네. 기다려 참아 이티야 참아. 참으면 돼. 참는 자에게 복이 오나리. 오나라 얼른 오나라. 간다 진짜 참는다. 나 아주 꾹 참았다. 뚫리던 말던 모른다. 나는 됐어요. 갑니다. 최대한 버텨봐. 아 제제 하하하 호로로 호로로.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이게 전략이다 씨.